갑자기 헌재에서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시행령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라고 하는 저는 그 논리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기사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부분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위증 조사한 작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심각한 그리고 위증을 교사했고 그게 거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인이었는데 교사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 사건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